그리고 제가 기독교의 여담인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성당 가면 십자가에 예수님 괴로워서 힘들어 하시는 거딱못 박아놨죠. 2000년간 못 박아놨으면 이제 좀 내려드리시면 어떨까? 아니, 그 위대한 말레배 그 성취를 나타내야지. 그 생에 그 고초 겪은 그거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자신들의 이안거리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서 나도 그 영생에 들수 있다. 근데 게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뭐가, 그 자꾸 순교를 해야 되나? 이런 발상밖에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바른 게임을 하는 쪽으로 인도해야죠. 성령 받아서 뿅간걸 걸어놓으시라고, 차라리 걸어놓으시려면. 그래야 나도 빨리 게임해야겠다가 되죠. 이해되세요? 뭐 잘못돼 있습니다. 지극히 에고적인 발상이에요. 나보다 더 괴로운 분 보면서 위안 얻으려는. 나도 괴로워서 성당 갔더니 진짜 괴로운 얼굴로 2000년간 못 박혀 계세요. 아이고, 저분보단 낫지. 저분은 또 저런 고생도 또 본인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하신 거잖아. 그럼 상당히 이안이 되죠. 근데 자, 그런데 성향이 달라요. 이런 성향은 지금 성당으로 갑니다. 근데 절에 가면 어떠죠? 옷 가볍게 나도 뭐 실크 가운만 입은 듯하게 다 이렇게 부처님 미소 짓고 계시죠. 그러니까 와, 행복한 모습을 보려면 절에 가고 나보다도 안된 사람 보고 위안 얻으려면 성당에 가서 아유, 저런 분도 계신데 열심히 살자. 그러니까 이거 에고에 이건 에고를 위한 방편일 뿐이지 저는 본질은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쉽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모든 종교가 바뀌어 자꾸 순교를 요구하고 죽어라. 죽어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면 뭐예요? 여러분, 게임하는데 제가 어려서 제가 게임을 못해요. 못한 이유, 못해서 더 못해져요. 못하니까 딱 하면 의욕을 더 잃어요. 제 친구들은 50원 넣으면 끝까지 가요. 다 피해가면. 저 50원 넣으면 딱 죽어요, 바로. 딱 50원 하차하고 죽어요. 계속 접속하죠. 접속만 엄청 하지. 무량한 세월을 접속한 것 같죠? 실력이 안 늡니다. 한 생에 끝까지 가요. 잘한 애들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와서 자꾸 순교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순교한다고 레벨이 느는 게 아니에요. 천국 생활을 해야 레벨이 늘지. 와서 자꾸 천국 생활을 해야지. 자꾸 순교할 생각을 해요. 순교한다고 레벨이 느는 건 아닙니다. 예, 하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볼때 너무 죽음의 종교의 냄새가 나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건 에고를 위협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겁나지? 겁나지? 빨리 우리 종교 믿어. 겁나지? 우리 종교에 빨리 뭐가 갖고 와. 집에 있는 거 들고 와. 아무튼. 뭐라도 들고 와. 그 에고가 투영된 방식입니다. 에고가 투영되면요. 천국이 안 느껴지고 에고의 그런 감정만 자극받아요. 에고의 어떤 감성을 자극합니다. 평안이 오질 않고 그 불안을 이용해서 종교 활동을 하게 하고 공포심을 이용하고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해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게 하는 거는요. 어떤 것도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가 돼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냥 접속되고 천국에 접속되고 그냥 행복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미 행복해지고 살만하니까 남들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종교로 가야 된다.